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죠, 우리는. 그죠? 예,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냐? 주가는 늘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에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도 되고 저평가도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평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는 종목이 없냐? 안 그렇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문가님, 아유, 여기서 조정만 들어오면요. 이건 못해요. 더 사, 더 사. 저는 그러잖아요. 아, 매수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매수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좋은 살이지. 다. 가다가 떨어졌어. 아유, 차트가 가다가 눌렀어. 그죠? 거래량 줄었어. 매수가다. 정배열이다. 얼마나 좋냐, 이 자리가. 거래량 약간 올라갔다. 정배열이다. 매수. 기다렸더니 걷다가 떨어졌다. 팍 나왔다. 또 내려온다. 또 사라. 또 올라간다. 그죠? 어제는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아, 이런데 누르기만 하면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해. 아, 더 사면 좋은 일 벌어진다 그래도 더 안 사요. 아, 이렇게 떨어질 때는 더 사지 말고 지금 올라갈 때 더 사라. 수도 이해 없이 얘기해도 이걸 지키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내가 여기서 사면요. 그죠? 내가 여기서 사면 아,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전문가님,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자, 그 진짜 그런가요? 예. 네. 팔지 말고 더 사. 제가 사줬습니다. 그죠? 사줬습니다. 떨어지죠? 아, 전문가님 떨어지니까 팔아. 요걸 못 참고 팔아. 아, 구멍을 딱 내놓고 또 올라간다. 또 눌러. 아, 뭐, 내일 사세요. 그랬더니 상이 딱 나가. 또 눌러. 매수 들어가요. 그래, 또 올라가. 아유, 떨어질까봐 그냥 겁실쩔쩔쩔쩔매. 아유, 차트 기법 참 쉽다. 매수, 또 매수, 또 눌러, 매수. 어이,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롱투 코리아. 뭐가 달라? 나도 그렇잖아. 매수. 눌렀다, 또 매수, 눌렀다, 매수, 또 올라간다, 눌렀다, 매수. 와, 역배열은 다 끝났다, 정배열로 간다. 매수해서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못 들고 갑니다. 좋은 일 벌어진다. 정배열만 사라고 해도 그냥 역배열에 산다고 그랬다가 뭐 쌍바닥 잡았느니 무슨 쓰리바닥을 잡았느니 그랬다가 또 올라갔다 또 코피 쌍바닥 잡았다 좋다 그랬다가 또 코피 그 다음에 또 쌍바닥 잡았다고 또 샀더니 또 코피. 아, 이게 역배열로 가는데 왜 사? 정배열에 사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죠?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사면 맛있잖아요. 가면서 차트 기법 설명해요? 아유, 유료방송에서 아유, 얼마나 좋아. 가만히 들고 가면 지금 수익이 벌써 이만큼 나버렸네. 그냥, 여기만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댕강이야, 댕강. 요것만 올라가면 끝났다고 댕강 잘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 아, 괜히 잘랐어, 안 잘랐어야 되는데 저걸 바보처럼 또 잘랐네. 아유, 그럼 50%만 자르든지. 그죠? 또 나갔어. 아유, 내가. 야, 더 사, 더 사. 그럼 무서워. 아유,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난 못 사. 좋은 기업이라 괜찮다고 그래도 그냥 그저 올라가는 종목 사면 더 커진대.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따라서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또 사라 사라 또 사라 가다가 찔뻑 또 사라 간다. 아, 이러니까 그저 효성을 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효성을 제가 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이렇게 떨어져 얼마나 좋아. 나 멈췄잖아. 자, 이제 멈췄잖아. 정배열 만들잖아. 매수,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눌러, 박스 돌파다 또 매수, 박스 돌파다 또 매수. 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신고가네? 오늘 신고가잖아요. 안 산다니까요. 가르쳐줘도 두려워서 못 써요. 아주 말 안 되니까 어떡해요. 추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 사. 그렇게, 어우, 신고가. 진짜죠? 신고가잖아요. 오늘 200원, 400원 올랐네. 이야, 이게 주식인데. 주가는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했는가 아닌가 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평균 회계 원리를 믿고 저렴한 주식을 매수했다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수익을 크게 해주더라.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투자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투자 공부가 돼 있다면 자신의 신념이라는 용기와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인내심이 여러분의 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듯이 견인불발의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리라. 아닌가요? 성공의 방법은 많아도 실패의 이유는 딱 하나만 있다. 왜? 여러분이 투자 원칙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까 그러면 효성이 갈 때, 정배열에만 살래. 역배열은 난 죽어도 안 사. 뭐? 떨어지는 칼날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너나 사. 난안 산다니까. 그러면 정배열 만들 때만 사면 되잖아요. 먹었어. 그럼 자르면 되잖아요. 안 지킵니다. 실제로 안 지켜요. 원칙이 없어갖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죽으라고 들고 가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그 말이 이해간다. 5번. 여러분,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휘둘리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뭐야. 그죠? 원칙이 없는 거예요. 정배열에만 먹고 가라. 추세가 우상향 중이다. 그러면 안 판다. 먹으면 가잖아요. 그럼 먹을 때까지 가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가다가 물론 잘못 갔다가도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떡할 거냐? 안 사야지. 내가 원칙이 정배열에 사야 되니까. 정배열 때까지 죽어도 안 사면 되잖아요. 나 다시 돌아와서 정배열로 가고 있어. 그럼 또 사지 뭐.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투자의 기본 3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다? 분산의 원칙. 두 번째, 비중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의 원칙. 현금 들고 있었잖아요. 오케이. 아유, 떨어졌네. 이제 가네. 아, 또 사. 아, 또 가네. 또 사. 또 가네. 또 사. 그런 거예요. 다 단가 내려서 올라가면서 돈을 계속 쌓는 거잖아요. 아이, 이제는 끝났대. 알았어. 여기까지만 먹고 나와. 원칙이 없잖아요. 절대 다수의 고수들은 사전에 정한 투자 원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매매 결정은 잘 하지 않는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 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 몸에 맞는 본인만의 위주로 재편성해서 승률을 높여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투자에서는 자신의 확고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 나는 갈팡질팡하다가 큰 손실을 내기는 게 쉽다. 그래서 투자 원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직 원칙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에 임하는 기본 자세도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서 훈련. 나는 인내심이 정말 없습니다. 급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조금도 못 들고 갑니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고 가죠. 자, 보냐, 봐요. 얼마나 흔들면서 가나.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면서 갑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룽투 코리아. 그냥 가나요? 에? 얘가 그냥 가요? 그냥 갑니까? 끊임없이 흔들죠. 아유, 전문가님, 나못 들고 가. 무서워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아, 이거 큰일 날라. 또 내려왔어. 또 그냥 급등 나갔어. 또 내려왔어. 또 급등 나왔어. 끊임없이 흔들어, 여러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이래도 안 팔래? 빨리 팔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쫙 떨어뜨려. 이래도 안 팔래? 팔어야 되잖아. 그죠? 또. 파트론 그렇습니다. 당신 이래도 안팔 거야? 파트론. 빠트립니다, 이제. 계속. 쭉쭉쭉쭉쭉쭉 떨어져. 아우, 장대 양봉 나와서 또 나왔어. 사야 됩니까?
떨어뜨리니까 좀뭐 팔아야 되나요? 끊임없이 흔들죠.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죠?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정배열. 그죠? 정배열. 정배열이 갈 때까지 가서 역배열이 잘라버리면 되죠.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 대박이에요. 뭘 맨날 팔고 사고 합니까? 힘들게. 맨날 뭐 손절한다, 뭐 한다. 맨날 손절해요. 아이, 오늘 샀다가 그냥 미끄러지면 손절. 그 돈이 얼마나 빠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예? 한번 가보세요. 트레이드 해본 사람들은 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손절한 거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아마 기절초풍할 걸? 손절해서 돈 날린 걸 보면 기절초풍할 걸? 손절한 비용이 돈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기 들어가면 손익계산서 있어요. 툴바에 들어가서 얼마나 나가 했는지 손익. 일별 실현 손익 조회.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손절을 해서 돈을 까먹었는지 한번 해보시죠.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해보신 분 7번. 안 해봤다 8번. 거의 대부분이 안 했을 거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잃었는지. 자기가 보고도 깜짝 놀랄걸. 손절해서 얼마나 날렸는지. 한 번도 계산 안 해봤죠. 손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손절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원칙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고 한다. 주시장은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막 당장 일본하고 정치 경제 난리 치는 거잖아요. 문화, 다 사회 전반의 일들과 타국의 영향까지도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고 가는 거예요. 시장 참여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죠? 또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니까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내가 공부 안돼 있으니까 그저 전문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나이 먹어서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전문가가 공부할 테니까 당신네들은 내가 하려는데 따라만 해. 아, 나한테 평생 노예가 되세요. 그 말이랑 똑같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한 한, 제시리 버머가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허락한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왜? 이것은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공부할 필요 없다? 안 됩니다. 주식장은 그래서 탐욕과 공포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욕심을 제어하기 힘들고 블랙스완이 나타나면 공포심에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주식장이죠. 아, 전문가님 잠이 안 옵니다. 공포심이 너무 심해서. 남의 말에 그러니까 이제 공포심이 심해지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갈피를 못 잡고 누구 말에 휘둘리기 쉽고 불안한 거죠. 야, 이거 시장이 지금 뭐 뉴스가 뭐 어떻게 돼서 불안해서 경제가 폭망한다는데 우리나라 IMF가 온다는데 뭐가 온다는데 나 주식 산거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오로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하느라. 기업을 분석했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한 보유하면 되는데 조종만 오면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갈때다 알아서 있죠.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 못 참잖아요. 전문가님, 난 무서워서 못 참아 죽어도.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전문가님 팍팍 올려주면 안 될까? 아이, 템플턴이 올려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주식을 전부 올려서 전부 부자로 만들어버리지. 그냥 놔둘까?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 때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코엔텍 뽑아요. 주도주로 상승한 이거 수익숙스님 갖고 있나요? 아, 코엔텍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전문가님 너무 잘 가요. 다 자르고 없을 거야.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 아, 코엔텍 왜 저렇게 잘 가는 거예요? 쓰레기 삼업체. 피터 린치가 제일 좋아하는 쓰레기 업체다. 제가 사서 들고 가라. 인선이 있어. 인선이 많이 빠졌죠. 요놈은 무서워서 못 사고, 그죠? 단기 주도주로 상승하는, 이번에 뭐또 인선도 어디 가서 지금 다시 한다. 뭐, 쓰레기 처리, 뭐, 다시 재개장했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대.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이것들은, 수익 중. 주도주로 상승하는 종목은 시장이 하락과도 무관하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한데 얘는 계속 가고 있어.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재차 상승하는 놀라운 복원력을 주죠. 엄마, 그래서 좋은 기업이 이렇게 가는 것은 요 도토리 한 알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거대한 참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지. 겨자씨 하나가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도토리 한 알이 그저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식이, 여기에 3,000원짜리 주식이 벌써 얼마요? 10,000원이 넘었으니까 3배가 넘은 거잖아요. 엄마, 어디까지 갈까? 모릅니다. 코엔텍. 와, 또 나가네. 얘, 뭐야,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시장이 떨어졌다는데 얘는 왜 가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네, 정말. 전문가님 그냥 가서 쫓아가서 우리 유리원이 그랬어. 쫓아가서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질러도 좋다는 거야. 문제는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전문가님 잘라야 되잖아요. 놀롱. 아 그러면 그냥 가서 더 사. 그러면 더안 사고요. 무서워서 손절해 버려. 나도 그런다. 9번. 아 기껏 샀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한꺼번에 질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대양봉 나왔는데 따라가. 따라가지 말라고 제발 사정해도 장대양봉 쫓아가서 삽니다. 나만 빼놓고 더갈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사요. 그 다음날 또 음봉 나오니까 또 추천을 해. 하여튼 여기다가 내일 급등 나갑니다. 빨리 사세요. 급등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샀더니 주르륵 미끌. 손절. 망하는 거잖아요. 뭔 손절이야. 충분히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갈라고 그러네. 더 사. 그랬더니. 지난번에 손절했는데요. 아, 손절하지 말고 기다렸다 더 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 무서워서 손절했어요. 미쳐. 그러니까. 그럼 사질 말든지. 왜 이렇게 나가는데 쫓아가서 사냐고. 깎아줄 때 사면 되잖아. 그죠? 깎아줄 때 사라고는 안 사요. 그리고 꼭 이렇게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요. 그럼 코피 터지는 거지, 뭐. 그리고 내려오면 무서우니까 손절해버리고. 그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아니 미쳐 이러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사지 말라고.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절대 사는 것이 아니다. 신신 당부합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사서 성공할 확률이 그죠? 20%도 안 돼. 여러분이 실제 해보여.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사서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막 장대음봉 막 사줘요. 우량주는 장대음봉 떨어졌다고 좋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떨어져. 장대음봉 샀더니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장대음봉, 장대양봉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예? 장대양봉? 장대음봉 함부로 사지 마라. 언제 사라? 아, 제발 이렇게 좀 깎아주면 사면 안 돼요? 장대음봉 왜 사는 거예요, 장대음봉? 장대양봉 왜사 쫓아가서? 깎아주면 사면 되잖아요. 깎아주면 사면 되잖아요. 또 사. 장대양봉 안 사. 깎아주면 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좋아. 괜히 사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고, 그러면 떨어지면 손절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 실수로 샀다 가정하자. 떨어졌어요. 좋은 종목이다. 더 사. 그랬더니 못 사.
그죠? 나 실제로 못 샀습니다. 9번. 무서워서 못 삽니다. 9번. 그러니까 이걸 딱 사서 가더 사면, 아유, 전문가님, 샀는데 떨어졌네요. 더 샀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이제 수익이 나와서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장대양봉, 장대음봉 사지 마라. 장대음봉 사지 마라. 더 떨어진다. 떨어지는 칼날, 어떡하라? 손벤다. 칼이 땅에 떨어져서 박힌 다음에 부르르 떨어서 고정될 때 사라.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안 돼. 템플턴 몰래, 템플턴이 없으니까 몰래 딱 있다가요. 급등 나가잖아. 쫓아가서 여기 가서 사요. 실제로 우리 일원이 그래요. 특히 단타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여지없이 가서 여기서 쫓아가서. 장대양봉을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 딱 해요. 근데 오후 보니까 주르륵 미끄러졌어. 동진 세미캠도 똑같았어. 나 이실 직고 합니다, 그럼. 이실 직고 합니다. 전문가님한테 이실 직고 합니다. 자, 이게 나갔지요. 내일 또 나갈 것 같지요. 쫓아가서 매수했어요. 그랬더니 주르륵 미끄러져. 전문가님, 와,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몰래 질렀거든요. 이거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랬더니, 아유, 참, 그게 아직 안 돼요.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배 아프잖아. 이게 뭐예요? 탐욕. 배 아프죠? 나 빼놓고 갈것 같거든. 그러니까 언제 사? 바로 요날 사는 거야.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사지. 매수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오후 봤더니 주르륵 미끄러져서 마이너스 됐네. 그러니까 양봉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장대 양봉 사가지고 또 맛있겠다고 쫓아가서 샀더니 쌍코피 터지니까 이거 올라가는 집또 들리니 주더라. 아유, 난 어떡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해.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또 해.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일원들이. 여러분도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 제발 장대 양봉 사라 그러면 너나 사세요. 나안 사. 장대음봉 사라 그러면 나안 사. 더 떨어지잖아요. 그더 떨어지는 걸왜 사는 거요? 아, 이렇게 깎아줘서 이제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냐? 알았어, 나 살게, 이제 슬슬. 아이, 장대음봉 이거 안 샀으면 이거 얼마, 여기서 싸게 사잖아. 엄청 싸게 사잖아. 아이, 슬슬 사볼까? 에이, 내가 사봐야 되겠다. 좋다는데, 앞으로. 앞으로 좋은 일 벌어진대.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사보시죠. 어떻게?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 산다. 욕심 있는 대로 채워가지고 그냥 왕창 산다. 절대 안 된다. 그죠? 분할 매수로.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들을 내? 그죠? 그냥 나만 빼놓고 쫓아서 내. 여기 가서 사가지고. 전문가님 여기서 샀어. 아, 어떡해요? 떨어지는데. 어떡해. 그래서 분할 매수. 아,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냐? 그럼 또 사. 또 사. 그럼 단가가 쭉 내려오잖아. 이제 분할 매수. 이것을 뭐라 그런다? 주가 분할 매수. 여기서 사고 떨어졌어. 다시 또 샀어. 또 샀어. 이거 뭐 우리가 산 자리가 이거니까. 그죠? 이걸 뭐라 한다? 기간 분할 매수라 한다. 아, 기간 분할 매수. 플러스 주가 분할 매수. 야, 뭐 빌걸 다 가르쳐주네. 그죠? 야,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질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이걸 왜 따라가서 여기 와서 사요? 내일 이거 상 나가서 이렇게 장대양봉 나왔으니까 내일 또 나갈 것 같으니 쫓아가서 샀다가 주르륵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정말 나 이렇게 잘못했어.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 그게 안 돼요 아직. 그럼 공부 더 해야지. 그죠? 공부 더 해야지.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봅니다. 이건 뭐요? 이것도 앞에서 상한가 나왔다고. 그죠? 어떤 사이트에서 또 가르쳐 줬대요. 큰일 났고 나서 질르라고 그래. 질러가지고 뭐 장기로 보여야 되나? 장기로 보이면 대박 난다고. 장기로 보였더니 신적 깎여 버렸어.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나 5억 날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 이런 거 사가지고 추천해 줄까? 왕창 사가지고 그냥
박살 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질르래. 질르래. 내 돈이냐? 네 돈 날리는 거지. 그죠? 내 돈 아니야. 네 돈 날리니까 질러. 그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상한가가 앞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그랬죠. 앞에서 먹어야지. 뒤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 못 먹더라도 앞에서 상한가를 먹을 생각, 왜 뒤에서 먹을 생각을 해요? 깍두기입니까? 깍두기나 뒤를 좋아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앞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떳떳하니까. 깍두기는 뒤를 좋아해. 안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뒤를 안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놀아도 앞에서 놀자. 남들이 앞에서 노니까 다 앞에서 갈 생각하잖아요. 뒤는 안 가요. 그죠? 상한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갈 것이라고 기대감에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살펴보면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는 한 그런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조심해야 돼. 어우, 걔 잘못했어. 뭐 여기서 상 나간대나. 상 나갔으니까 또 여기서 뒤에서 상 나간다고 빨리 사야 된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고 인내하면 감자와 주가 폭락으로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행복한 투자라고 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라 차트를 보고 기업 분석부터 해라. 살 때를 감안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그런데 부실 종목이더라. 안 사야 되잖아요. 이놈의 상 보고 가다가 박살나버린 거야. 거기다가 또 감자까지 2대1 감자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 다 뺏겼지. 이것이 수두룩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문가가 이런 걸 추천하면 여러분 아 분석해보고 아닌데 난 안 사. 너나 사세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공부해보고 아, 부실 종목인데 돈도 못 버는데 유벌도 다 까먹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감자하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안 사. 너나 사세요. 그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왜 저런 거 추천해줄까? 부실 종목인데? 차트를 보고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 사야 되잖아요. 결국 뭐 지나가서 보니까 2대1 감자에다가 주가 폭락에다가 박살 난 거죠. 거기다가 있는 대로 질러버리죠. 그죠? 전문가가 100%라고. 전문가가 무슨 100%예요? 그런 전문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실력이 조금 나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조언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리나요?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게 상 나가는 거 화려한 유혹에 차트가 화려한 상한가 가니까 좋다고 쫓아가서 더 갈 거라고 쫓아가서 매수했더니 전문가님 저 망했어요. 왜 망했는데요? 질렀거든요. 이 짜릿한 상황가 때문에 질렀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부터 꺾어져갖고 한없이 신저가를 깨버리. 어떻게 해요 이제?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8천만 원 몰빵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만 원도 안 남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돈 벌어준다고요? 어제도 난리가 났더만 또 그죠? 누가 SM 아휴. 그죠? 5년 동안 100억씩 빼어나갔는데 배당도 안 주고 그죠? 돈을 100억씩 빼어나가면서 다 빼돌리고 그죠? 저기 대저택 사고 어디다 미국에다가 거다 포도주 사업한다고 돈 다 빼가고 뭡니까? 그러니까 니네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럼 돈 빼가는 회사 합병시켜라. 나 못하겠다. 그러면 니네들하고 한번 싸우겠다. 이렇게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그래서 연예 엔터테인먼트는 함부로 살 때가 아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폭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모르면 안 사야 돼요. 이것도 또 많이 말했어요. 8만 원 간다. 무슨 헛된 정보를 갖고 7천만 원을 여다 갖다 뒤따 몰빵한 거예요. 정보 받았대. 투자 원칙이 없다니까 정보면 그냥 떼돈 보는 줄 알고 고점에서 장대 한번 매든 8천만 원으로 상장 폐지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들어가지 말라 죽는다. 1500%를 먹여줬느니 무슨 뻥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1500% 먹여주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들고 가지도 못해요, 전문가도. 그러면 몇 프로를 먹여줬느니, 무슨, 말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아유, 그거 지금 수익률 장난치지 마세요. 그죠? 전문가님, 그 수익률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할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 뿐이었어요. 시스템 매매하는 거. 이해 가세요? 시스템 매매를 배우셔야죠. 그죠? 그런 말 믿지 말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를 먹여줬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주식을, 정석으로 갈수 있는 주식을 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부실 종목을 사서 엄청나게 먹여준 것 같지만, 다 뻥이다. 네 번째 갑니다. 요즘엔 전문가도 그만뒀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는 그래서 큰 수익을 위해서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좋은 종목을 손에 넣고 있더라 하더라도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흔들려서 들고 가지도 못해요. 사실이 그렇죠. 못 들고 갑니다. 주식장에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니까. 나중에 온통 시장이 지금 폭락해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주식하면 이제 큰일 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나중에 효자가 된다는 사실을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그죠?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그것은 시간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님, 추천했는데 너무 올라서 나못 샀습니다. 무서워요. 이유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100%만 올라와도 절대로 용기 내서 사지 못해요. 아, 전문가님 30% 40% 올라와도 두려워서 못 사요. 실제로 그랬어요.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샀는데요. 사세요. 아직도 더 멀리 갑니다. 주도주 제가 얘기한다고 진짜 5G 장비주를 얼마 동안 얘기했나요? 아마 100번은 얘기했을 거요. 바로 무료 방송보다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오이 솔루션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 여러분이 제가 제 방송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수개월 동안 일주일에 네 번씩이니까 계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몰라. 1년. 얼마요? 네 번씩. 10번이 무슨 40번이야. 와, 100번은 얘기 안 했어도 벌써 40번이 된다. 보태서 100번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와, 그렇게 많이 얘기했나요? 주도주 간다. 못 사.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무서워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그래도 도망가니라 바쁘지. 그죠? 와, 정말 그렇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세가 처음 또는 마지막에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예요? 바닥이라고 쌍바닥이라고 사는 거 보고 천장이라고 사는 거, 이것은 별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셀트리온을 살때 제가 신신당부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을 여기서 사갖고 들어오자 제가 막았습니다. 파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님, 왜 팔아요? 100만 원 간다는데요? 100만 원이요? 누가 그래요? 전문가님이 100만 원 간다는데요? 그 본인만 사면 되지. 여러분, 안 사야지. 팔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팔고 나가요? 이 말도 안 돼. 아, 생각을 해봐요.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 16배가 나갔는데, 생각을 해봐. 1600%가 나갔는데, 여기서 얼마를 먹겠다고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게 100만 원 가서 그러면, 100만 원을 가면, 몇 배를 먹어야 돼요? 에? 아니, 5만 원이 그 100만 원 가면, 거의,
20배를 날라가면 얼마야? 5만 원이니까 100만 원, 50, 20배요?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또, 여기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오뚜기가 나갑니까? 오뚜기 나가니까 어떡해요? 대본에 이릅니다.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여기서 사요. 아니,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오뚜기를 뭐라 사요? 그랬더니. 저 매도하시죠? 매도하시죠? 그랬더니. 아, 우량주인데요? 우량주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140만 원에 갔습니다. 130, 그러면 여러분 두 배를, 100%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최소한도 300만 원이 가야 된다는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 조금,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사야 되는데 산다는 거예요. 아, 300만 원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 셀트리온 100만 원 간다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갈지도 모르죠, 그거는.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걸 100만 원을 간다고 생각하면, 자, 146만 원이 갔으니까, 300만 원 간다고 생각하면 100% 먹습니다. 300만 원 가려고 이거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팔고 나와야죠. 어팡이? 어렵다. 어팡이. 반토막 났지. 반토막도 더 났지. 60% 날라갔습니다. 제가 팔라고 그랬습니다. 제말 듣고 팔았으면 60%안 뺏겼죠. 근데 300만 원 가 생각하고, 여기다 갖다 2천만 원 갖다 질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60% 빠진 게 162, 1200만 원 날라간 거죠. 아무리 우량주면 뭐합니까? 우량주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죠? 여기서 160만 원, 140만 원 간 것이 내가 따블이 난다 그러면 280만 원 가야 되는데 쉽냐, 어렵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야 돼, 안 사야?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전문가가 추천하거나 여러분이 더갈 거라고 산다는 거예요. 답은 벌써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간다고 셀트리온 그랬을 때 여러분 사야 돼요? 16배가 날라갔으니까 이건 위험하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뭔가가 차트가 신호를 줄 때까지는 안 사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차트의 신호는 안 보고 뭘 봤죠? 100만 원 간다는 소리만 머릿속에 맴맴 떠드니까 얼마 간다는 소리에 여러분은 현혹되는 거예요. 그죠?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무슨 뭐 280만 원 갑니까? 300만 원 간다고 사라 그러면 300만 원 간다고 씁니다. 2천만 원 갖다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60%가 날라갔어요. 무섭죠. 자, 그래서 추천하는데 너무 올라서, 아니,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갈 때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데 가서 왜 사냐, 이런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더 간다고? 그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이걸 만약에 1000만 원 담았을 때, 두 배로 가는 거, 이거 300만 원 갈까? 너무 비싼데? 그러면 아니잖아. 안 사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뭘 보내? 내가 초코병을 한번 보내보자. 갈지 안 갈지.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100만 원 갈지 안 갈지, 진짜 그 사람이 말이 맞는지, 100만 원만 넣어보자. 떨어지면, 에이, 잘러. 깨끗했지요. 그런데 거기다 100만 원 간다니까 그냥 갖다 1억을 갖다 몰빵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마친 경험이. 그러니까 캠피셔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로버트 실러 교수가 노벨상을 타서 자기가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란들, 세번 중에 한번 맞췄다고 또 맞힐 확률은 없다. 여러분의 명성이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이죠. 주식 투자, 역발상 주식 투자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0만 원 같은 생각 갖고 사나요? 쌍코피 터졌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 때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잘 판단하기 어려우면 100만 원만 넣어보면 되잖아요. 잘못됐을 때 손절해도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일일이 다 믿고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을 그 1000만 원, 1000만 원을 그 1억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기본 원칙.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또 어긴 거잖아. 저는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정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혹시 확실히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0만 원만 담아 보는 거예요. 여차 뭐 손절해도 1,20만 원만 깨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억대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떨어지면 손절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흘러내리면 거기다가 또 질러라는 말까지 써. 질러, 질러. 그러다가 돈 까먹는 거예요. 손절한 거 한번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오후에 방송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도대체 손절해서 돈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한번 반드시 여러분은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는 제외시키고 손절해서 돈이 날린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누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그죠? 그래서 그 가격대 때문에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액을 모두 더한다면 그죠? 아마도 그 돈으로 미국의 대륙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저도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과거에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인데. 똑같았어요. 가만 있어봐. 오늘 이거 가서 뭐 떴지. 어제 LG 디스플레이 떴어. 그래갖고 전환사채 발행한대. 공시 딱 뜨는 순간 어떻게 해요? 뜨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침부터 여기다 딱 대고 있다가 올라갑니다. 오늘 급등 나갑니다. 쫓아가서 매수 들어가죠. 아, 그랬더니 조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쭉 빠졌어. 손절. 아니, 전환사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차트 보고 그냥 공시만 뜨면 그냥 가서 질러버린 거예요. 이 왕초보 시절에. 그러고 나서 떨어지나 손절. 돈이 또 날라간 거야. 아, 괜히 뭘 모르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럼 나중에 조사해보면 아휴, 이거 사면 안 되는 건데 참. 왜 그 공시만 뜨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들어갔는지 몰라. 그죠? 이게 다 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여기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공시만 뜨면 내가 쫓아가서 매수한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 공시 뜨면 쫓아가서 매수하거든요. 못 참아요. 빨리 급히 먹어야 되는데. 공시 떴네. 이야, 쫓아가서 빨리 사야 되는데 쭉 올라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지면 아예 손절. 그죠? 아예 전문가님 그런 시절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없나요? 아무도 없나 보네. 천만 다행이고. 그죠? 그래서 오래 참고 버티면 언젠가 주가가 반등할 때가 온다. 그토록 긴 세월 기다렸건만 거북이보다 느린 주가 반등을 지켜보는 게 애가 타더라. 사실은 애가 타야 여러분은 돈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의 애간장을 녹여야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주가가 회복돼서 원금 손실에서 막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더라. 요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전문가님 오뚜기 사서 너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애가 탑니다. 언제 올라? 이제나 저제나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본전이 딱 왔습니다. 본전이 딱 왔어요. 저놈을 잘라 마라. 잘라 마라. 계속 고민되는 거지. 잘라 마라. 더 이상 본전 안 줄 것 같아. 댕강 잘라야 돼. 그죠? 이 충동이 생길 때 여러분은 거꾸로 역발상으로 더 사야 된다. 본전이 왔다면 더 사야 된다. 왜? 이 기업이 많이 떨어졌다가 본전이 왔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매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본전 찾으려고 팔지만 그거는 개미의 마음이고 오히려 큰 손의 마음은 더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갔다? 1번. 아니야. 나 그래도 본전에 팔아야 돼.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왜 그러는가? 왜 그렇죠?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림에 대한 분노의 처분이에요. 두번 다시 본전이 오지 않을 거라는 지레 짐작하고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레 짐작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아, 두번 다시 본전 안올것 같아. 이 기업이 오랫동안 못 가다가 본전이 왔다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더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은행을 사주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장관님, 나 우리은행 샀는데 아유 3년 만에 본전 났어요. 자를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죠. 본전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사! 그러니까 대본에 놀래버려요. 토사라니까요. 토사! 그랬더니 "토사요? 아, 지난번에 한번 중소기업은행은 팔았는데요." "아, 그런 거 파는 돈 갖다가 토사!" 그랬더니 "토사요? 그럼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본전이 왔는데 3년 만에 본전 왔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토사!" 그랬더니 "아휴, 나는 지금 팔라고 딱 지금 손을 들먹들먹했는데 전문가님 토사라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이 없네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미라는 거예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그렇죠. 여러분, 본전이 왔다는 건 3년 만에 그다음부터 좋은 일이니까 빨리 토사. 그래서 한참 더 나갔죠. 와, 제말 듣고 더 샀으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몰라요, 그다음에. 오랜 원금 손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주식을 처분하려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걸 행동 제목에서 뭐라고 그러냐? 처분 효과라 한다. 처분 효과에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고, 이제부터 기업에 좋은 일이 생겨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다시는 본전이 오지 힘들 거라고 서둘러 매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없는 거다. 그 3년 동안 고생해놓고 팔아버리면 왜 주식을 했습니까? 은행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지. 그잖아요. 이자라도 받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 이자도 못 받는 그런 짓을 왜 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우 3년 만에 본전 받았어. 이야,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오늘?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속색인 놈이, 그저 속색인 놈이야. 징글징글한 놈이야. 3년 동안 아주 나를 아프게 해서 있잖아. 다 빠졌고 포스코 그냥 2억을 갖다 몰빵해 놨는데 3년 만에 본전 왔어. 그걸 팔고 나니까 그냥 속이 시원해. 예라이, 아유 본전 오면 빨리 더 사서 돈을 더 벌어야지. 포스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뭐 꾸며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죠? 하, 여기서 33만 원에 주식을 샀어. 2억을 몰빵했어. 제가 50% 자르라고 그랬어요. 왜? 업황이 아니다. 지금은 철강업종이 안 가는 시대니까 아직은 기다려야 돼서 50% 자르라는 게. 아, 나 손절 못합니다.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날라가야 되는데? 2억에서 50% 손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9천만 원 남고, 9천만 원은 1000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이미 10%만 빠져도 2000만 원 날라갔으면 1000만 원 날라갔잖아요. 그래도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자르더라고. 자르고 9000만 원을 손에 들고 있었으면 얘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비둬요. 추세전환해서 올라가잖아요. 4, 9000만 원으로 계속. 1000만 원 또 날라가, 1000만 원 또 내려가서 올라가네. 1000만 원 또 올라가, 10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이거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격이 쭉 내려오면서 이거 이만큼 수익 냈겠죠. 근데 그냥 주구장창 몇년 동안 들고 있었어요? 몇년 동안 본전 왔으니까 잘랐지. 몇 년? 1년, 2년, 3년. 3년 만에 본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주식, 내가 주식을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얼른 본전에 잘랐지. 돈한 푼도 못 벌었지. 2016년, 2017년에 대세 상승 장갈 때돈한 푼도 못 벌은 거지. 제말 듣고 했으면, 50%만 손절했으면, 요 놈을 사다가 더 샀으면 수익이
이만큼은 낫겠지. 엄마, 대박. 한 푼도 못 버는 거야. 3년 동안. 대세상전 갈때 2억을 갖다 몰빵했으니까 한 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처분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실적이 좋아져서 그 가능성이 올라왔는데 다시는 본전이 안올 걸로 홀라당 잘라버려. 망하는 투자의 기름길로 가고 있죠. 그죠? 맞아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삼성 SDI 우리 유료원들한테 솔직히 얘기할게. 그대로. 자, 박스권에서 2년 동안 갑니다. 차세대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세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러세요. 반도체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박스 하단을 깨지 않는 한 꾸준히 분할 매수로 가라. 모아가라. 좋은 일은 어제. 그리고 용기와 배짱으로 장기 보유하라. 어떻게 됐나요? 어제 신고가를 처음으로 냈죠. 삼성 SDI. 미쳤구나. 오늘 또 올라갔네. 오메? 난리 났네. 또 올라갔어. 여기만 떨어지면 죽을라 그래.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박스 돌파하려고 그런다. 또 사라. 전문가님 또 사요? 또 사. 그냥 이거 깨지만 않으면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담아가. 그러면 50만 원안 가겠냐, 까짓 거. 그죠? 기업의 가치 대비.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 100%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들고 가세요. 좋은 일은 벌어질 거다. 어제 또, 그죠? 뭔 일이 좋은 일이 돼가지고 또 올라갔죠. 엄마, 저러네. 자, 우리는 주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뭐예요? 현대모비스. 여기서부터 하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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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먹고 산다 그래도. 오늘도 급등 나간다 부실 종목 뒤따 사. 그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여러분은 가만히 보유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큰 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실 종목에 집중하나요? 기관 외국인들이 부실 종목 갖다 몰빵하나요? 안 하잖아요. 개인들만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가야 된다. 그래도 안 해. 야, 좋은 종목은 이렇게 폭 나갔다도. 원위치 돼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라는 거예요. 뭐다? 평균으로 회귀한 거예요. 평균으로 회귀한다? 돈을 잘 보니까. 평균으로 회귀하는 말을 몰라가지고. 그죠? 제일 기획 참잘 가고 있지. 오, 요, 오늘 그, 저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일 벌어집니다. 또 사세요. 박스권이다. 또 사세요. 박스권이다. 또 사세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도대체. 오늘 제일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 너잘 가냐? 아직도? 야, 나 빼놓고 혼자 가지만. 떨어뜨렸네요. 그쵸? 쭉, 아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또 갑니다. 뭔 뭐냐? 한국전력. 재밌습니다, 이거. 자,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줬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유료원한테 또 욕먹을지도 모른다. 두 가지 종목을 줬는데. 실적 부진과 정부 정책으로 주가가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무진장 떨어졌죠. 추세 전환을 하죠. 반등을 먹고 싶다면 LNG 가스 하락과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다음 분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차트상으로 추세 전환이고 정배열로 간다. 한국전력. 오늘 떨어뜨렸나요? 오, 떨어뜨렸네. 옆으로 스네. 정배열 처음으로 만들었네. 오, 이거 거리량 터지고. 알았어, 니네들이 사냐? 나도 그러면
조금씩 한번 사볼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빠졌는데, 어우, 끔찍해. 32조 빚더미, 맞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죠? 수익수기님, 우리가 자른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잘랐잖아요. 샤, 엄청나. 기가 막히게 잘랐죠. 절대로 사지 마라. 신신당부했죠.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린다. 진짜 무너져.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정부가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여러분은 매수해서 안 된다. 이제 바뀌었어. 그죠? 이제. 뭐가? 어우, 수익국대님 어떻게 그거 알았어? 예, 독일도 원전 포기해서 다시 돌아섰지요. 대통령이 수상이 바뀌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얘도 바뀌겠죠. 대통령이 안 바뀌는 한. 그죠? 안 바뀌죠? 예, 못 바꿀 거예요. 고집이 세서, 그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뭔지를 안다면, 저 같으면 바꿉니다. 저 같으면 바꿔요. 근데 못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조금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지금 쌍끌이 매수하잖아요. 왜? 화력발전소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가 거의 다 석탄발전소였어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정부가 오고 나서 석탄을 뭘로 바꿨냐면 LNG 가스로 바꾼 거예요. 그죠?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러니까 LNG 가스니까 이 석탄보다 가격이 더 비싸거든. 석탄 가격도 올라갔었고 LNG 가스는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의 실적이 계속 적자로 누적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을 벌였냐면 누진제 완화잖아요. 누진제. 누진제를 그냥 놔뒀었는데 누진제 완화해서 국민한테는 좋은지 모르지만 이 기업으로서는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 가동을 제외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다? 그 행동주의자들이 그죠? 소송 걸었죠. 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전력 사장 물러나라고 그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시면 4,700억, 그죠? 4,700억 흑자였어 되는 기업이 적자 기업하고 또 여기서 작년에 2,000억에 대한 또 손실을 또 줬죠. 왜? 가구당 이제 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깎아줬죠. 올해도 또 7, 8월 깎아주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또 부진해.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안 하고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제는 보니까 제가 원자력, 뭐죠? 석탄의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고요. 또 LNG 가스도 많이 급락해서 얘가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돼서 많이 먹을 생각이 어떻게 욕심내서 그냥 또 이긴 거야. 얘보다 더 좋은 곳은 누구예요? 한국 항공 우주.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났죠. 또 올라왔네. 아유 이뻐라. 나 샀거든요. 아 우리는 샀거든요. 아유 이만큼 올라왔네. 자, 얘가 또 올라가네. 더 가라, 더 가. 자, 그죠? 난 뭐 살까? 나 뭐 살까? 그죠? 그렇게 사는 방법이 또 있구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갑니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다 했나요? 한국전력까지.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은 타트부터 살펴보라고. 대통령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의 건전성보다 테마주 열풍에 빠지면 주식을 샀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70%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업보고서를 보고 얼마나 우량한지 살펴본다면
손실을 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부실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재무분석을 안 보니까. 여러분이 기업의 전문가가, 주식 투자의 전문가가 재무분석 보고, 그 다음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훑어보면 어떻게 돼요? 종목 하나 보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장난 아니죠? 그러면 밑에서 뒤에서 백그라운드에 수많은 도우미가 있으면 시간이 덜 걸리겠죠? 근데 도우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뭐만 갖고 얘기해요?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 분석 뭐라 해요? 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해. 손절, 수익, 매수, 손절, 매수, 손절. 아, 시간 없는데. 그거 분석할 시간 어딨어? 사업보고서 실적 확인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요즘에 어떤 전문가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아, 옛날에는 그냥 맨날 차트만 얘기했더니 요즘에는 차트가 화려한 유혹에 빠지지 말래요.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 차트의 화려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차트가 전부냐? 수급이 우선이다. 수급,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차트. 완전 뒤집어졌더라고. 옛날엔 차트 우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급,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수급, 차트, 실적 세 가지 중에 수급 1번, 차트 2번, 3번 실적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단기로는 차트가 우선이에요. 그죠? 장기로는 실적이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면 큰 손들은 가면 갈수록 안 사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아, 맞아요. 네. 자, 한국전력이 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실적이 부진하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급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아니, 실적이 나쁜, 그럼 왜 수급이 들어오는 거냐?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수급이 최고 우선이라고 그러면, 자, 수급이 1등, 그 다음에 또 누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차트. 자, 수급이 우선이라 그러면 왜 수급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게. 왜 수급이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적이 나빠질 거라 그러면 수급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실적과 관계없이도 가는 것도 있죠. 그건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기업의 가치가 커질 걸 대비해서 미리 선행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걔도 실적이 없을 것 같으면 살까요? 수급이 들어올까요? 자, KMW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 수급이 들어올까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해요? 실적은 이미 반영됐으니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엉터리 방법이라는 거죠. 차트가 우선이다? 차트쟁이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어? 실적이 우선일까? 수급이 우선일까? 차트가 우선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급을 영향을 주는 것은 좋은 실적과 미래 가치잖아요. 좋은 실적과 미래 가치. 그죠? 틀린 말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차트가 우선일까? 그게 바뀌니까 이제 뭐요? 차트의 화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의 또 신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급이 우선이라고 실적이 우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한 거죠. 그죠? 실적이 좋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실적이 가망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펀더멘털이 바뀌잖아요. 자, LNG 가스가 비싸서 돈을 실적을 계속 나쁘게 만들었는데 그게 완화되고 있다. 석탄 값이 폭락했다? 어, 얘 수급이 좋아지겠네? 따라서 왜 수급이 좋아져?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급이 슬슬 들어오는 거지. 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수급은 결국은 실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는 몰라도 장기로는 언제나 실적이 우선인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차트쟁이들은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명인이 누구냐 하면 다우나 찰스 다우나 그랜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랜빌도 다우도 나중에는 망했어요. 차트만 하다가. 이해가시나요? 그러나 차트와 실적, 기업의 가치, 캔슬림을 만드는 윌리엄 오닐이나 또 차트를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엄청나게 잘 보는 피터 린치는 다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재무분석 없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언제나 다티에 검토나 승인 없이의 다치에 자체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라는 걸. 그럼 재무분석 없는 주식투자는 도박자가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이거나 감나무에서 연실을 자신의 입에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은 투자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테마나 정보로 흥한 자, 테마나 정보로 망한다는 주식 경험도 있죠. 루머나 풍문 정보를 듣고 중국 원형자원에 8만원, 15만원 간다는 소리에 7천만원 몰빵한 사람은 결국 깡통 냈습니다. 물론 간혹 맞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전문가님 알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죠? 알면, 좀 알 것 같으면 여지없이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튀거나 고점이라 생각해서 나름은 대로 멋지게 매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바닥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여지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 정말 이 주식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점점 알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보다 대한 여러분이 정보를 보다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혹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 신빙성을 한번 검증해보고 그것이 은밀한 정보일수록 기업 공시가 나와 있는지 보고 없다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보가 당신에게만 특별히 친해서 알려준다는 대박 정보일수록 대부분은 당신을 쪽박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만 아는 정보 있다? 나만 아는 정보. 전문가가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몰빵 질러라? 깡통나는 건 네 사정이야. 내가 알 바가 뭐야. 나만 돈만 벌면 됐지.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아는 정보가 있어요. 어떠한 정보도 다트에서 없는 공시 정보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은 심호흡을 하고 가만 있어봐. 저거 사야 돼? 재고 하나 글쎄 한번 체크명 한번 내보내보지. 체크명 내보냈더니 거짓말인 것 같아. 그 정도로 만족하지.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죠? 자신이 사서 부자가 되지 왜 남한테 줘요 그걸. 말이 안 되냐. 여러분이 그래서 의심을 가져야 되고 주식을 팔고자 사고자 할 때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리를. 그래서 정보 매매에 목매지 말라. 시장에서 내 귀에 들리는 정보는 전부 쓰레기 정보다. 정보는 다트 이외에는 아무도 시장에 믿을 게 못 된다. 공시 정보만 확 정확히 해석해도 돈이 된다. 이게 누구죠? 아난티.
저는 이때 매수해서, 네, 여기서 매수했죠. 그래서 간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한번 했었죠. 여기군요. 우리가 2월 달에 사가지고 한번 정지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여기서 우리 일원이 팔고 나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때가. 진 로저스 사외이사 임명권으로 주청을 연다는 공시가 나온 후에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 샀기 때문에 240%를 먹었지만 여기서 또다시 정보를 누가 줬어요? 공시정보의 중국의 다트에서. 지금도 많이 팔았죠? 한번 가볼까요? 아난티.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나오냐 너? 아, 난 티. 그죠? 이때잖아요. 12월 10일 날. 참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요 날. 그다음부터 쫙. 우와. 여기서 잘랐더니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아유 조금 더 들고 갈 걸. 아, 괜히 잘라갈 건 너무. 너무 석불 240% 먹었는데도 너무 성급히 잘라서 내가 더 들고 가라 그랬지 무너질 때까지 그랬더니 아 그러기란 말이에요 아, 여기서 이제 끊어질 것 같아서 잘랐더니 여기서 그죠 끊어질 것 같아서 잘랐더니 더 올라갔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 자른 거죠 여기서도 그죠 이거 너나 먹어 까치밥으로 준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왜이뭐240% 먹었으면 됐지 뭐더 이상 욕심낼 건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보죠. 야, 많이 팔아먹었네요. 얘는 뭐요? 이니셜 후카 리미티드가 제3자매 유상증자로 500만 주를 샀는데 주식분할로 500만 주가 얼마요? 예, 2천만 주로 바뀌었고 이번에 1200만 주고 600만 주 팔아 아주 들으셨네 팔아먹었네 아휴 얼마 팔아먹은 거 이거 야, 2700만 주 갖고 있던 걸 시가내에서 얼마? 1200만 주 팔고 시가 안에서 1500주 갖고 있던 것을 다시 670만 주또 감소 또 팔아먹었네. 아, 다 팔아먹었구나. 그렇구나. 네가 짐 로저스 너도 팔았냐? 짐 로저스 겨우 보통주 2000주 들고 있네요. 나 2000주뿐이 없이요. 다 팔아먹었거든. 그죠? 2000주만 들고 있다고. 그죠? 이게 자기 회사일 수도 있어요. 800만 주로 줄어드네요. 엄청나게 많은 뭐 2700만 주가 800만 주로 줄었네요. 잘 팔아먹었냐? 그럼 누가 산 거냐? 중앙 DNL이 샀네. 자, 32% 늘렸네요. 나는 로저스는 팔았다. 사외이사. 2000주 갖고 사외이사 하냐? 치사하게 정말. 아유, 나안 사. 그죠? 다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지. 그죠?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만 조사해도 또 이런 것만 조사해서도 팔아버려야 되잖아. 그죠? 팔아버려야 되잖아.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누구 뺨 맞아요? 그죠? 조사하면 여러분이 아, 안 사는구나. 안 사는구나. 나는 야, 로저스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왜 2000주뿐이 없어? 2000주가 돈몇 푼뿐이 더 되냐? 아, 200만 원뿐이 더 되냐? 진짜, 그죠? 2000주면 왜 2000만 원인가요? 만 원이면? 아유, 치사하다, 정말. 2000주, 맞나? 2000만 원 맞나? 2000. 만 원에. 아유, 별볼일 없구나. 너 그렇게 하고서 우리 보고 사라고? 아주 다 팔아먹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다? 또 볼게요. 아난티. 또 얘는 뭐예요? KNC. 하, 호재에 있다는 말에 또 나의 몰빵했다가요. 1억 날렸어요. 하, 우리 유려원 친구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들어요. 50% 손실났을 때 제가 제발 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빨간 딱지 요거 마시고 있어. 자포자기했어. 결국 1억 날렸지. 자포자기 했대. 자포자기 뭐 좋은 거예요?
빨리 그래도 잘라서라도 그거 챙겨왔어야지. 썬코와 뭐 상한가 간다고 자신만 하는 뭐 중국의 정보 호재가 있다고 뭐 틀림없이 뭐지 뭐 12월 달에 뭐 들어온다 뭐몇월 달에 들어온다 뭐 그죠? 사우디 왕자하고 친해서 뭐 100억이 뭐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온다. 맨날 그러다가 상장 폐지. 야, 부실 기업에다가 사우디 왕자가 바보냐? 제가 우리 위원 들어서 사우디 왕자가 바보입니까? 100억을 갖다 아무데나 그냥 갖다 톡톡 투자하게. 친구? 아니, 돈 버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어떻게 친구라고 돈 투자합니까? 이건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결국은 뭐예요? 상장 폐지됐어요. 아, 사우디 왕자 그 정도 조사 안 하고 기업에다 투자합니까? 그죠? 결국 상장 폐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 바티겜 친구 따라가지고 여기다가 2억 몰빵했다가 또 갔어. 지구 떠났어 또. 아휴. 그러면 정보가 뭔지. 이것도 난리 났어요. 지난번에 친구 왔더니 이제 팔았더라고. 야, 제발 그런 거좀 팔어. 돈도 못 버는 기업보다 왜돈 투자해서 3년 연속 적자 기업보다 유벌도 까먹었는데 걔가 할 일이 더뭐 있냐? 유상증자 아니면 감자지. 그랬더니, 아, 그런 거야? 그럼 팔아야 되네. 더 이상 얘기 안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 1년 만에 만났는데 팔았다고 그러더라. 차바에 되게 또 들어갔대. 에라이, 아이고. 제가 그랬어, 이제. 아이고, 차바에 10년 들고 갈 생각 같아. 야, 그게 무슨, 몰라. 살아날 때까지 아직 기다려야지. 그걸 왜 들어가냐? 그랬대. 10년 묻어놓으면 안 될까? 공무원만 해가지고 AIBT 지난번에 부실 정보 뭐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고 뭐집 팔아서 사래. 그래서 5천만 원 손실 났다고 아우성 쳤던 종목이. 물타기 시켜까지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잃었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부실한 건 생각 안 하고 상 나갈 생각만 하는 게 상.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 나갈 거다고. 추천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부실 종목 왜 사? 그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실 종목 왜 사냐 그러니까 또한 분이 유튜브 방송하는데 제가 반에 금요일 날 저녁에 꼭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 해주지 마세요. 왜요? 속상해요. 오죽했으면 샀어요. 공부 안 해서 몰랐으니까 샀지. 알았으면 샀겠어요?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얘는 이거부터 더 좋은 종목 사시죠. 기업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든지 영업을 못 내거나 유보율을 까먹은 종목은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은 묻어놓으면 또 시장이 블랙스완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절대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네, 수고하시고요. 자, 네, 여섯 번째. 주식시장은 그래서 모욕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을 것 같지만 행복을 부르는 주식을 매수해야지 싸다는 이유 말로 매수해. 싼게 원래 그렇죠. 물건을 살 때도 싼게 뭐다? 비지떡이다. 남들이 잘안 먹는 비지떡이래요. 싼게 비지떡이야. 좋은 주식을 사라 그러면요. 돈잘 버는 기업.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을 사라 그러면 그건 안 사. 그냥 차트가 뭐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매수하냐, 주식투자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지, 아니면 매일 저녁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게 되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주식 샀다면, 아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때? 어? 지가 알아서 또 오겠지.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또 와. 그죠? 부실 종목 사면 감자, 상장 폐지. 잠이 옵니까?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주가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면 주식의 원가가 얼마인지, 어느 어떤 쪽에 업종이 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는지, 펀더멘털이 좋아질지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문가님, 기본적 분석만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옳은 것인가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윌리엄 모니처럼 차트를 보고 매도 타이밍을 보지만 기업의 재무 분석은 반드시 한다. 아무리 자세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식 연구도 역시 똑같죠. 주가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절대적이냐고 물으면 100%는 절대 맞지 않다. 그러나 70% 확률로 맞는다고 본다. 투자의 기본은 재무 분석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지수가 상승하면 재빠른 속도로 주가를 회복하는 게 현실입니다. 차트의 화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트는 주식시장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차트의 시각적 효과가 너무 강렬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에 빠지게 하는 거에 빠져들지 말라. 차트를 자주 보는 사람보다 기업을 충분히 분석해서 매수했다면 시세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 좋은 수익 내기 힘들다는 사실은 왜 그래요? 근시안적 손실회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실난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근시안적 손실회피라고. 주식시장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욕시키고 가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탐욕과 공포의 장이라.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투자는 마음사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못 가져가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오, 말이 된다. 말 된다. 소니전자 전문가님 주가가 상승하다가 추세 이탈 뻔하면 전문가님 무서워요. 들고 가지 못해요. 두려워요. 아이 가지도 않고 껌딱지처럼 요게 뭐냐 요게. 아이 요거 싫어하더니 순식간에 또 올라왔어. 또 내려왔어. 아이 잘라야 되나요? 또 올라갔어. 또 내려왔어. 잘라야 되나요? 아이 또 올라갔어. 또 내려왔어. 잘라야 되나요? 맨날 이릅니다. 가만히 지나가서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살, 다섯, 여섯 달 지나가 보니까 수익이 커졌네. 조바심이 나죠. 빨리 안 간다고. 오늘도 급등상한가 가야 되는데. 급등상한가 안 가네. 에이, 저런 주식 나는 안 사. 너나 사세요. 그죠? 맞아요? 너나 사세요. 파트론도 마찬가지. 살 때만 해도 저게 저렇게 많이 갈수 있을까? 에이, 안갈 거야. 아, 정배열에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정배열. 그죠? 정배열에 사라. 기업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더 강력하게 볼수 있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게 되더라. 주가가 큰 상승이 공매도로, 예? 공매도 두드려 팬 거예요, 계속. 천만 주가 넘었어. 대차 거래가. 공매도 치기 위해서 천만 도를, 천만, 아, 볼까요? 아유, 여러분들이. 유료방에서 공부하는 걸다 가르쳐줬다. 공매도를 얼마나 쳤는지, 조정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실적도 좋다는데, 공매도 친 거예요. 35억, 공매도. 장대 음봉, 몇 억? 42억. 와, 무서운 인간들이네.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손절! 끝났어, 손절, 빨리. 큰일 났다고, 지금. 안 하면 이제 죽어, 손절. 공매도 치고 막 내리까는데, 어떡해. 나 무서워, 무서워. 그죠? 다시는 안갈 거야. 다 박살 내버리고. 공매도 쳐가지고. 그죠? 이게 무서운 게 공매도예요. 얘들은 올라가도 좋은 종목 두드려 패서 공매도해서 맛있게 아주 쳐드시고, 또 끌어올리고, 쳐드시고, 끌어올리고. 걔는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가면서 먹고, 돈 갖고 장난치니까. 돈 갖고 얼마나 장난쳐요? 장난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공부 안 해서. 그죠? 이게 얼마야? 35억. 이게 얼마야? 42억. 아, 셀트리온은 500억을 팔았어. 미쳤어, 이거.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없애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좋지만, 그럼 또,
장단점이 있어서 이날 얼마를 트냈을까요? 공매도를 500억을 팔았어. 500억.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죠. 요날이잖아요. 자, 보시죠. 584억, 뭐죠? 500, 예, 84,763원. 500억. 만 원이니까 500억이잖아요. 맞아요? 공 4개 치니까 500억이잖아요. 500억을 팔았어. 언제, 날짜 보세요. 7월 10일. 정확한가 봐요. 예. 7월 9일이네. 7월 11일. 7월 11일. 하면서, 뭐 잘못됐나? 다시 볼게요. 예, 7월 9일이잖아. 그죠? 7월 9일. 그죠? 우와, 얼마를 파는 거예요? 569억. 이날도 500억 팔고 569억을 팔았잖아요. 공매도로다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지. 7월 9일이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길 거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중 지키고 돌아버려야 되는데. 쉬워요? 야, 이 나쁜 인간들. 진짜. 560억, 569억을 갖다 내리 쏟아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를 벌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봐요. 569억. 20만 원에서 얼마까지 떨어뜨려요? 18만 원까지니까. 그러면 18만 원 5천 원이니까 만 5천 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만 5천 원 벌었다. 만 5천 원. 그럼 주식수 곱하기. 만 5천 원 곱하기. 계산 딱 나와요. 15,000원 곱하기 주식수 얼마인가 보세요. 자, 다시 공매도 갑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죠? 자, 7월 9일 날, 예, 거래량, 공매도량이 7월 9일 날이 얼마요? 29만 3,790. 그러니까 30만 주라고 계산하고. 15,000원 곱하기, 15,000원 곱하기 30만. 그죠? 그러면 공 4개, 4개니까 45억이네. 얼마 벌은 거예요? 569억 팔아갖고 딱 45억 챙겨 먹은 거예요. 무섭다? 1번. 아니다? 2번.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했냐고요? 하나도 안 보죠. 이런 거안 보죠. 569억 팔아서 45억 땡긴 거야. 하루에. 그럼 얘네들이 안 하겠냐고. 돈 있으니까 되지.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무제한 배팅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게임을 했을 때, 고스톱을 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무제한 배팅을 하고 여러분은 코모던 눈 갖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겨.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가야 되잖아요. 아, 정말 무섭네요. 그죠? 이렇게 무서운 게 시장인 거예요. 569억 팔아 45억 땡겼어. 참. 무서운 인간들이다. 정말. 그죠? 그래서 공부는 필요하다. 또 갑니다. 찰라디오 RFHIC.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나요? 주도주로 잘 간다고 그랬는데. 안 빠지죠? 네, 지수가 빠지는데 나는 아는 바 없잖아요. 그죠? 나 아는 바 없습니다. 너나 빠져. 난 몰라.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돈잘 버니까 가는 거죠. 그죠? 까까오도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까까오. 아, 제가 맨날 까까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까까오 또 떨어뜨렸냐? 아유, 또 올라갔네. 야, 시장 떨어졌는데 왜 너는 올라가냐? 까까오가 또 올라가네. 30만 원 갈까라고 여기다가 우리 수익숙성님도 그랬지. 여기다 5천 템플턴에 와서 공부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지. 어떤 분이 똑같은 분이 지금 두 분이 들어왔어. 그때도 90% 몰빵한 사람,
수익숙순 여기다가 5천만 원 물방 14만 5천 원에 최근에 한 분이 아 전문가님 이제 번전 넘어갔어 또 살까요? 그래서 그만 사 비중이 많아요 이제 그만 사요 제 방에 지금 계십니다 너무 웃기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15만 14만 5천 원에 여기다가 몰빵을 했대 그죠? 다른 분 또 있어요 그거 다른 분이에요? 아니야 그래갖고 여기다 14만 5천 원에 사고 한 사람은 15만 원에 뭐죠? 90% 몰빵 이번에는 또 14만 5천 원에 자기 비중 수익수준이 아니구나 그래도 겨우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전문가냐 어떻게 더 사 더 사? 어. 더 사 그래서 또 샀어 또 샀어 이제 전문가님 본전 나왔어요 본전 어떻게 할까요? 더 살까요? 그만 사. 진짜 그랬어요. 그만 사요, 이제. 비중도 많다면 자꾸만 사. 그랬더니, 아유,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주식하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진짜로요. 봐요. 어떻게 됐어요? 왜 안 나와? 카카오. 아유, 정말. 힘들어. 오늘 또 올라가네. 아유, 여기까지 갔더니, 이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익이 조금 났더니, 또 흔들었죠. 또 올라가네. 시장 떨어져도 나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기다가 아들한테, 큰아들이 사달라고 그래서 아들 써. 아, 오늘 드디어, 예? 예, 월급부터 많이 받았어요. 예, 아들 6천만 원 사줬대요. 그 아들이, 아, 나 월급부터 많이 받았다고.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질투심이 나서, 아빠, 나도 사줘. 왜 큰아들, 형님만 사주고 나는 안 사주는 거야. 나도 사줘. 그랬더니 작은 아들도 뭐 사줘야 될까요? 뭐 사줘야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 사줬더니 엄마가 옆에서 되게 좋아하더래. 참, 엄마는 역시 아들 편이야. 그죠? 남편 편이 아니라 아들 편이야. 아들도 주식 사준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래. 참, 몰래 돈 까먹은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유령이 막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가면 뭐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가면 우리 애들은 5G 몰빵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이 사주니까 큰아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작은 아들이 나도 사달라고 막 아빠 나도 사주세요. 왜 나는 안 사줘? 형만 사주고 나는 왜 동생은 안 사주는 거예요? 하도 제 동생도 사줘야 되긴 사줘야 되긴. 동생 사준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엄청 좋아하더래. 이야 참 신기하죠. 그죠? 부모라는 게 그래요. 부부가 있으면 아들들이 있으면 엄마는 아들 편이야. 남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들도 사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 참 이상하죠 그거.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수익수승님도 그럴걸. 남편이 아들 사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남편 돈 뺏어가는데도 그죠? 그래도 이제 또 서운해할까봐 그래도 몰래는 당신이 최고야 그죠? 역시 애들도 사주고 또 그러면 괜히 또 남편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또 난리 난다 그죠? 예, 이게 유리원 삼촌이 여기다 사가지고 셀트리온에다가 4억을 벌어서 4억 이게 뭐 아나요? 뭐 그냥 사가지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1600 인테리어 해주고 공사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 어우 양봉으로 돌아섰네 어우 주식시장이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아침에 떨어뜨렸다가